오늘은 25일 설 미사입니다. 입당성가 416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설날을 맞이해서 미사로서 시작하는 것은 주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금년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평화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청해야겠습니다. 특별히 앞서가신 우리의 부모님, 조상들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위령미사 봉헌합니다. 그분들께서도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할 겁니다. 그분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평화 속에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고 그분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운을 내려줄 것 함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설날 아침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인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은 총과 축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썰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던 선잠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돋아나 불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나이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설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로 드러내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을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지 새벽에 오든지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교회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한국말 잘 모르시나 봐요. 자, 오늘 설날이죠. 옛날에는 구정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신정은 양력설이고 구정은 음력설이다 이랬습니다. 설날에 대한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설렌다, 한 해를 시작하니까 이 설렌다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 또 두 번째는 낯설다,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지? 어원적으로는 이렇게 학자들이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설레는가? 오늘은 설레이는 설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또 한 해를 우리가 기쁘게 살기 때문이죠. 정말 기쁠까?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 좀 낯습니다. 2020년 어떻게 지내야 할지 생각하니까 나 혼자서 2020년 한 해를 살아간다고 하면은 대단히 피곤한 느낌이 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산다고 그러면은 또 힘이 생깁니다. 이 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면은 금년 한 해 낯설거나 설레인다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풍습대로 앞서가신 조상들과 특별히 나에게 생명을 남겨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위령미사를 드립니다. 유교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정말로 오늘은 위령미사이면서 제사입니다. 눈을 감고 앞서가신 부모님의 세례명과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보고 마음속을 한번 되뇌어 본다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이 미사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이다. 하느님 나라에 가셨고 오늘 하늘에서 이 미사를 함께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낯설고 설레이는 한 해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느님의 기운과 함께 합니다. 그분께서 금년 안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죠. 동양인은 옛부터 차례를 지냈습니다. 조상과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한다는 의식이었죠. 원래 이 차나무는 뿌리가 밑으로만 내려간답니다. 옆으로 퍼지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한 뿌리라는 것, 차를 올리면서 이 예식을 지냈다 해서 차례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뿌리, 이것은 이른바 공동체 의식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잘 되면은 모두가 잘 되는 것이고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모두가 다 그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운명체인 것이죠. 우리의 공동운명체인 부모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나에게 전해주신 그분이 이제 주님의 나라에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새롭게 한 해가 출발하는 이날 우리가 잘 되기를 하늘에서 기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잘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출세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잘 되는 것이겠죠? 그것보다는 행복하게 사는 것일 겁니다. 물질이 부유하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래 산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 평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평생을 우리가 행복이 뭔가를 추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행복은 뭔지는
완벽하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행복의 문턱을 들어서는 첫 행위는 만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금년 안에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쥐띠다. 너무 서둘지 말고 민첩하게 주어진 것을, 그래서 땅의 기운을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첫 걸음이죠. 금년 안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청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지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만족, 그 개념을 깨닫는다면은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현실 안에 많은 공동체가 같이 만족하면서 감사해질 겁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지요. 준비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있는 종. 그런데 주인이 어디에 갔다 오는 것이었습니까?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시대에 있어서 혼인잔치는 정말 최고의 축제였지요. 지금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 운동경기가 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2000년 전에 목축사회에서 유일한 축제는 혼인잔치였을 겁니다. 거기 갔다가 사람들과 어울려서 늦게 돌아왔을 때, 아, 주인이 늦겠구나 하고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고 하인이 그랬을 때 그 주인이 감격을 해서 식탁에 앉히고 오히려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을 하인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느님을 뜻하며 하늘의 모든 기운을 대변하는 그런 용어일 겁니다. 하늘의 기운이 우리를 식탁에 앉히고 시중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2020년 금년 한 해가 결코 두렵고 낯설고 설레이고 그러한 것은 아니죠.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러니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행위, 마음을 연다는 것, 긍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일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감사하는, 만족하는 자세가 아닐는지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성체를 모실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의 만족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청해야 할 겁니다. 설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새로운 시작. 작은 것에서도 만족하며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며 그리고 만족과 기쁨을 갖고서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현대사회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족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첫째, 정보를 얻는데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나왔을 때 신문을 읽으려고, 그 이전에는 무언가 벽에 붙이면은 정보를 알려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만 까딱 하면은 디지털 시대죠. 얼마든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는 정보를 너무 많이 합니다.
호기심의 충족이지요. 겨우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끝까지 실험하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상대는 뭐겠습니까?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에 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보에 호기심 때문에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몰라도 되는 정보, 무시해도 되는 정보에 내가 흔들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잃습니다. 건강한 몸이건만 예민한 걱정에 사로잡혀서 병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몸입니다. 병이 조금 있는 것, 정상적입니다.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의 조직, 아주 합법적인 조직입니다. 조금 고통이 있는 것,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조금 불안이 있는 것, 아주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100% 건강하고 100% 고통이 없는 그런 조직과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족이라는 것은 80%까지 만족할 때 완벽한 것이죠. 90%의 만족은 불안한 겁니다. 20%는 있어야, 반대 극부가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죠. 지금까지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축복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인이 왔을 때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2020년 행복으로 가는 이 탄탄한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는 호기심입니다. 거짓 정보에 쉽게 넘어가는 내 마음인 것이죠. 이 미사에 올 때 여러분 핸드폰을 차에 두고 오십시오. 아니면은 부득이 가져와야 된다면 끄고 오십시오. 지금은 어린 시절부터 거기에 중독됩니다. 두 살, 세 살 때부터 엄마가 핸드폰에 뭔가를 지워주죠. 아기들이 그것을 보면서 중독됩니다. 그 모습이 이쁘기는 하지만 그런 아기에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아빠가 그러한 전자매체를 조금씩 끊는 훈련인 것이죠. 그러면은 부모의 그 기운이 자식에게 갑니다. 겨우 여러분, 설날 아침입니다. 좋은 말을, 고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버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곱게 생각해 주시고 금년 안에 정말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축복 속에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왔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앞서 가신 우리의 부모님, 조상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했던 앞서 간 영혼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분들을 만날 겁니다. 2020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노력을 줄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종의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의 기운이 우리를 식탁에 앉히고 시중을 들어줄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그런 가르침인지요.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에게 필요하는 종,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필요하는 종, 새롭게 주님께 청혼을 드리면서 열심히 미사하도록 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신자들의 기도 같이 바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어 조상들을 기억하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모아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의 샘이신 주님, 교회가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이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본보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빈부 격차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살펴주시어 저희가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공평과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을 떠난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설을 맞아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겪던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안식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 주시는 주 하느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분향 예절입니까? 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네, 봉헌성가 시작하겠습니다. 봉헌성가 218장입니다. 분향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분향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찬미 받으소서.
영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첫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감사와 찬미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한해 내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와한사의 영과 함께 그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특히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더욱 정성들여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시며 위대한 예술가이시니 하늘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의 무리가 조화를 이루고 땅에서는 모든 생명이 평화로이 한 가족을 이루게 하시나이다. 또한 저희 조상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으며 때가 찾아 하느님의 완전한 파스카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저희에게 생명의 영을 주시어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양식과 건강을 주시며 더큰 자유와 행복의 나라로 이끄시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 하느님을 사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으셔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으셔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게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린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심이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화 프란치스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이 미사 중에 기억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
궁정 마리아와 그 베풀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이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느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저희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날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평화를 진심으로 옆에 있는 분 의무적으로 다섯 사람이시 진심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누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니는 복되도다. 주님 자네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주의 영이 곧 나으리라. 성찬성가 151장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이 거룩한 친교의 제사에서 성체를 받아보시고 비오니 금년 안에도 저희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모든 해악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잠깐만 앉겠습니다. 네, 오늘 설날 이렇게 미사로서 시작해서 금년 안에 아마 주님의 축복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세배 한글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금년 안에 우리가 이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금요일에 소제라는 걸 지켰습니다. 고기가 귀한 시절에 고기를 안 먹게 했죠. 근데 지금은 육고기가 흔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금요일도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 한해 2020년은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텔레비를 보지 말자. 이렇게 한번 결심해보세요. 동영상도 안 본다. 조금이라도 희생하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기운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분향했죠?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 하셨어요? 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그때 여러분 앞서간 어르신들의 성함을 불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늘로 올린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상의 것만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이런 정보 매체에서 떠나갖고, 아이고 그러면 그 지루한 시간 뭐하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책을 보시든지, 밖에 나가서 산보를 하든지, 아니면 정말 가족과 함께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금년 안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은 지 20년이 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사절관에 있는 텔레비전을 다 없앱니다.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이동대 가면 또 내놓습니다. 후임신문이 와서 봐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어요? 책을 보는 거예요. 무슨 책을 봅니까? 만화책 보면 안 됩니다. 역사책을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역사책을 몇 번을 읽었죠. 그래서 지금도 연대를 잘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역사도 관심 있고, 이렇게 해서 로마 역사도 쭉 공부하게 되고, 가톨릭 입장에서 본 로마 역사, 가톨릭 밖에서 본 로마 역사를 보니까 종합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원전에도 얼마나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 하는가를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년 2020년에는 내가 금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텔레비전을 안 보겠다. 한번 결심해봤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동영상도 안 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우리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하겠어요? 책도 한번 보고, 정말 영화도 한번 보시고, 아니면은 가족들과 함께 산보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좋은 쪽으로. 아시겠죠? 자, 2020년 멋진, 그리고 하느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학연성가 77장입니다.
사무실에 잠들어 있는. 1층 이렇게 되고, 약간 내놨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1층 식당.